자, 이제는 네 번째 게임. 정말 어깨가 무서운 상황에서 들어서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 최인혁 선수의 서브로 출발합니다. 김동현 선수가 빠르게 포인트를 얻어냅니다. 김동현 선수가 그 태국과에서 팀에서 제일 맏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어떤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그렇죠. 네, 선수 후배들을 좀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볼을 보는 시야라든지 어떤 노련미, 네, 아주 연륜이 있는 선수죠. 지금은 하지만 노련미에 한번 응수해봤던 최인혁 선수의 좋은 이 포인트 탑스핀이 나왔습니다. 네, 또 반면에 최인혁 선수는 또 굉장히 초구에 날카롭고 왼손 선수로서 서브컬을 이어서 네, 황만 선수처럼 초구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런 대결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빠르게 또 한 번 포인트 탑스핀으로 포인트를 올리는 최인혁입니다. 아, 화이팅 아주 좋아요. 네. 네. 저런 부분들이 감독들이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이 흐름을 저렇게 앞에서 아주 활발하게 잡아주는 선수들은 단체전에서의 어떤 네,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김동현 선수가 서브 범실까지 기록을 하면서 포인트를 또 내주게 된 김동현 선수거든요. 네, 김동현 선수는 사실 초반보다 마지막에 강한 선수예요. 아, 그렇군요. 네, 8점 이후에 네, 이때 상대를 정말 교묘하게 네, 또 흐트러뜨리면서 네, 승기를 잡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동현 선수의 경기는 끝까지 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김동현 선수는 결국 초반에 빠르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후반에 굉장히 저력이 있는 또 노련미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상대의 어떤 그 흐름과 범실을 잘 또 끊어내는 선수인데요. 네. 살짝 이 경기하기 전에 김동현 선수의 컨디션이 뭐 완벽하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김동현 선수가 그런 와중에서도 분명히 준결에서 한국 마사회 선수를 이겼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상대들입니다. 결국 어렵게 끌고 가면서 어려웠지만 승리를 챙겼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김동현 선수 입장이고요. 하지만 현재 2대4로 뒤져 있습니다. 렛. 슬로우 스타터 김동현 선수. 지금 날카로운 포핸드로 김동현 선수가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 한국과 해수에서 1번에서 한 길민석 선수와 비슷하게 네. 김동현 선수가 워낙 포핸드 장점이 있어요. 저렇게 이 올라온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백핸드보다는 포핸드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면서 네. 테이블 전체를 거의 포핸드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상회전 서브에 의해서 돌아서서 이 포핸드 탑스핀이 굉장히 네, 잘하는 선수입니다. 김동현 수비가 됐습니다. 네, 돌아서죠. 네, 또 한 번 비슷한 공격으로 김동현 선수가 포인트를 얻어냈습니다. 결국 4홀까지 가게 되는 김동현. 백핸드와 이 포핸드를 자유자재로 좀 전환하면서 확실히 노련미를 보여주는 김동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길목을 잘 지키고요. 바로 역습을 해야 될 때 저렇게 기습적으로 들어서서 네. 예, 포핸드 탑스핀을 사용을 합니다. 렛. 확실히 렛 상황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이 두 선수 간의 네 번째 매치. 최인혁 걸렸습니다. 김동현 선수가 이번에도 노련하게 포인트를 얻어냅니다. 네, 리시브가 아주 좋았어요. 네, 침착한 리시브로 김동현이 앞서 나가고요. 이번엔 최인혁. 최인혁 선수도 침착함은 뒤처지지 않습니다. 5볼.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지금 서브가 흘러나갔는데요. 네. 네, 김동현 선수가 처리한 볼을 오는 힘에 의해서 블럭을 아주 이 강박적으로 했죠. 저런 부분이 좀 무리하지 않고 상대방의 힘을 잘 이용했던 공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번엔 좀 공격을 시도해봤던 최인혁 선수인데 그대로 벗어나면서 김동현의 포인트. 김동현 선수가 차근차근히 서브로 지금은 리턴 범실을 이끌어냈습니다. 6대5 김동현 이번에 벗어났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최인혁 선수가 포인트를 얻어냈고요. 다시 6홀. 최인혁 선수도 김동현 선수의 노련미에 패기로 잘 맞서주고 있고요.
아, 무엇보다 포인트를 획득한 이후에 그 파이팅이 상당히 네, 그렇죠. 좋아요. 네, 지금 고트 선수보다 네. 파이팅이 좋은 최현혁 선수입니다. 아, 지금은 자세를 좀 누우면서 공격해봤던 김동현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최인혁 선수가 한 포인트 리드를 잡게 되겠고요. 빠르게 한번 바나나 플릭으로 들어가 봤는데 대처가 됐던 최인혁 선수였습니다. 어, 봤어요. 자, 지금은 첫 번째 서브가 좀 높게 들어가면서 결국엔 김동현 선수에게 좀 유리한 공격 기회가 만들어졌네요. 이 부분은 최인혁 선수의 조금은 아쉬운 범실로 그렇죠. 기억에 남겠네요. 네네. 지금 7대 6에서 이 한 포인트가 이겼으면 두 포인트 그렇죠. 벌어지면 리시브권에서 좀 유리한데요. 네. 렛. 네, 서로 또 흐름을 좀 잘 바꾸죠. 네. 자, 확실히 선수들이 신경전이 있기 때문에 네. 빠르게 좀 시작하지 않고 좀 긴장감을 좀 주고 있습니다. 포효하는 김동현. 김동현 선수도 최인혁 선수 못지 않은데요. 네, 최인혁 선수가 저렇게 좀 달려드니까요. 김동현 선수도 그때 타이밍을 참 잘 보고 네. 네, 정말 완급 조절을 잘하죠. 그렇습니다. 최인혁 이번에 빠른 템포로 포인트 탑스핀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빨라요. 네. 네, 지금 김준 선수가 기습적으로 한번 좀 바꿔봤는데요. 그것을 아주 빠른 움직임으로 네, 캐치를 해냅니다. A롤. 이번 게임은 그 어느 한 포인트 놓칠 수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최인혁. 이번에 김동현 선수의 백핸드 그대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더 크게 포효하는 최인혁. 최인혁 선수가 그리고 뒤이어서 이 포효 자체가 파이팅 굉장히 좋은 선수네요.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또 한 번 포인트! 게임 포인트 최인혁. 네, 김동현 선수의 이 백핸드 쪽으로 아주 잘 활용을 반박자 빠르게 활용을 하고요. 네. 일단 김동현 선수한테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좀 흔들리죠, 김동현 선수. 그렇죠. 방금 전 장면에서도 앞선 포인트에서 김동현 선수의 백핸드가 흔들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인혁 선수가 오히려 본인의 어떤 노련미를 또 보여줬던 최인혁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김동현 선수가 워낙 포인트가 좋기 때문에 지금 백핸드 쪽으로 좀 잘 네, 몰고 있습니다. 렛. 하지만 스코어가 8대 10이기 때문에 언제든 쫓아갈 수 있는 김동현 선수입니다. 자, 아하. 여기서 네. 이런 범실이 나오네요. 네, 지금은 계속 3회전 서브를 넣다가 지금은 살짝 지금 하위전 서브를 사용하면서 네. 그러네요. 이렇게 김동현 선수의 걸렸죠. 좋은 서브가 나왔습니다. 자, 과연 지금 이제 어떤 서브를 넣을까요? 이 서브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렛. 한 포인트 한 포인트 피말리는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동현 공격 받았는데 그 뒤에 지금은 최인혁 선수의 좋은 수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게임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네, 김동현 선수 완전하게 지금 노렸는데요. 네. 그 기가 막힌 블러킹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엔 첫 번째 공격이 최인혁 선수가 침착하게 잘 막아내면서 국군체육부대 최인혁 선수가 어려운 이 네 번째 매치의 첫 번째 게임을 잡아냈고요. 양상이 비슷한데요. 세 번째 게임 모두 국군체육부대가 첫 번째 게임을 잡았었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번째 게임도 국군체육부대가 챙겨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김동현 선수도 반격의 타이밍을 재고 있을 두 번째 게임이 이어질 텐데 초반에는 김동현 선수가 최인혁 선수를 상대로 노련미를 잘 보여줬습니다만 최인혁 선수도 그 노련미에 못지않은 패기로 김동현 선수의 약점들을 잘 공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막 덤비지는 않았고요. 네. 그래도 일단은 그 최인혁 선수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지금 화이팅을 하면서 뭔가 상대 기선을 좀 제압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김동현 선수가 조금 움찔했는데요.
워낙 김준희 선수는 또 적응 능력이 좋은 네.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는 또 아마 다른 어떤 양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뭐 경기들을 쭉 보신 분들이라면 양상을 계속해서 주고받고 흐름이 완벽하게 좀 바뀌는 경우들을 보셨기 때문에요. 두 번째 게임도 또 재밌게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김동현 선수도 베테랑의 모습을 두 번째 게임에 분명히 또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골에서 김동현 서브 진행하겠습니다. 빠르게 김동현이 포인트를 획득합니다. 최인혁 선수의 포핸드가 멀리 벗어났습니다. 김동현 선수가 최인혁 선수의 이 포사이드를 활용을 많이 할 것 같고요. 네. 네, 아마 코스나 여러 가지 이제 타법이 조금 이제 김동현 선수가 바뀔 것 같아요. 지금도 본인이 잘하는 포핸드보다는 이 백핸드 쪽으로 좀 빠르게 좀 백핸드를 구사했거든요. 그렇죠. 김동현. 네. 다시 한번 3연속 넷이 나오네요. 네, 그러네요. 그만큼 이 긴장감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3연속 넷 이후에 서브로 득점하는 김동현. 결국은 상대를 흔들었던 3연속 넷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본인이 흔들릴 수도 있을 텐데 김동현 선수는 침착하게 네 번째에서 또 서브까지 만들어줬습니다. 네, 멘탈이 강한 선수예요. 그렇죠. 날카롭게 포효하는 최인혁. 아, 최인혁 선수도 굉장히 지금 날카롭게 네. 게임을 전체 흐름 분위기를 네. 네, 주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포효가 더 커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번엔 방어가 잘 됐던 김동현 선수였습니다. 네, 그 평범한 그 블럭이 아니라요. 약간의 라켓 각을 옆으로 틀면서 지금 살짝 비껴 맞췄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네, 되게 다음 볼 타구 하기가 네, 최인혁 선수가 어려웠죠. 그렇죠. 이번에 서브 범실이에요. 자, 오늘 김동현 선수가 첫 번째 게임에서도 그랬고요. 두 번째 게임에서도 범실을 한 차례씩 기록합니다. 이번에 빠르게 전환 공격 성공하는 김동현. 참 저런 기술 공격이 좋아요. 네. 네, 김동현 선수도 워낙 저런 기술 공격을 잘하고 있고요. 이 첫 번째 경기와 좀 다르게 김동현 선수가 최인혁 선수의 어떤 포사이드 이 긴 쪽으로 네. 네, 조금 더 네, 지금 볼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포인트 전환 이번에도 긴 공간으로 연결. 자, 역시나 이번에도 포사이드 쪽이었죠? 그렇죠. 김동현 선수가 확실히 최인혁 선수의 한 공간만 노리고 이번 게임은 임하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2대5. 빠르게! 포인트 탑스핀. 네, 빠릅니다. 최인혁 선수. 동작이 굉장히 간결하고 빨라요. 이번에도 네. 뭐 최인혁 선수는 몸 근처로 붙였다가 바로 바깥쪽으로 빼주는 또 그런 본인 자유자재 공격을 선보였습니다. 지금도 같은 코스예요. 네. 김동현 선수의 또 좋은 공격이 나왔습니다. 긴 서브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김동현 선수가 네, 그 이후에 이 백핸드로 상대 포사이드 왼손 선수의 어떤 포사이드를 아주 길게 네, 잘 활용을 하고 있죠. 렛? 아무래도 렛과 이 서브 범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낮게 좀 서브를 구사하고자 하는 김동현 선수의 좀 의도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제 본인이 어떤 감각들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 네트가 들어가는데요. 네. 원래 그러면 본인이 좀 흔들리긴 한데 의외로 지금 최지 선수가 그렇죠.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도 두 번 연속 렛이 나왔어요. 또 한 번 서브 득점. 넷이 연달아 나오면 최인혁 선수가 오히려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넉 점 차이로 벌리게 되는 김동현이고요.
그만큼 최인혁 선수는 그 상대방의 어떤 서브 계속되는 서브에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최인혁 김동현 빠른 타이밍 포핸드로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5점 차로 걸린 듯 성공하는 김동현입니다. 이제 김동현 선수가 잘 당하지 않아요. 네, 네. 최인혁 선수가 이제 변칙을 좀 주면서 서브 변화를 주는데요. 김동현 선수가 그것들을 빨리빨리 잘 캐치를 하고 네, 지금 나오기 때문에 네. 어, 하지만 이번에도 백핸드로 잘 돌렸던 최인혁 선수였어요. 8대 4가 됐고요. 자, 어쨌든 최인혁 선수는 지금 연달아서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다시 본인의 흐름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좋은 공격 성공, 방금과 같은 공격 성공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넷. 김동현 선수가 또 넷이 됐어요. 오늘 넷 굉장히 많이 나오는 김동현입니다. 전환! 이번 넷 이후에는 최인혁 선수의 포인트였습니다. 방금 전 장면에서도 포핸드 탑스핀을 그대로 이어주면서 자, 이렇게 포인트를 획득하게 된 국군체육부대 최인혁 선수였고요. 결국은 한국거래소가 타임아웃을 네, 한국거래소가 타임아웃을 유남규 감독이 지금 신청을 네. 했죠. 자, 유남규 감독의 이 타임아웃 타이밍도 오늘 여러 차례 좀 빛을 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뭐 게임에 대해서는 네. 네, 귀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도 이 흐름에서 뭔가 본인 서브권 하나로 중요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타임을 불렀고요. 이번 게임이 중요하죠. 네. 네. 정말 중요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뭐 물론 석점 앞서 있습니다만 최인혁 선수가 흐름을 계속 타고 포인트를 좁혀낸다면 두 번째 게임을 내줬을 때의 김동현 선수가 받는 압박감은 더욱더 커질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동현 선수 하지만 그 노련미를 바탕으로 현재 두 번째 게임 리드를 잡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번 게임에서는 포사이드 쪽 최인혁 선수의 포사이드 먼 거리를 좀 활용하면서 김동현 선수가 리드를 잡는 데도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최인혁 선수가 이 김동현 선수의 그런 공략을 좀 대처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까요? 일단은 수로는 이 김동현 선수가 워낙 지금 이 전술적으로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조금 더 어떤 이 단타성보다는 네, 전체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을 좀 본인이 착실하게 네, 범실 없이 좀 가져가야겠죠. 네. 타임아웃 이후에 포인트를 획득합니다. 결국 9득점치를 만들어내는 김동현 포핸드 탑스핀으로 득점합니다. 확실히 타임아웃 이후에 흐름을 잘 가져오는 한국거래소 선수들입니다. 탑스핀 벗어납니다. 포핸드 탑스핀이 그대로 벗어나면서 6대9 스스로에게 불어넣는 주문을 했던 김동현. 여기서 서브 득점 최인혁이 만들어냈습니다. 넷이에요? 네, 넷이 선정됐죠. 지금 넷이 됐네요. 지금은 여기서 걸리고 넘어갔네요. 네. 자, 그러면서 넷. 포효하는 김동현입니다. 게임 포인트. 참 잘해요. 김동현 선수. 그러니까요. 네, 중요한 포인트에서 다양하게 지금 본인 할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서브로 득점하는 김동현. 김동현 선수가 게임 포인트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 경기에서는 최인혁 선수의 잘하는 걸 좀 당했다고 하면 김동현 선수가 그것을 읽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이 두 번째는 또 완전히 게임이 달라지죠. 그 부분이 확실히 그 김동현 선수의 노련함을 엿볼 수 있었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이번 경기도 결국은 세 번째 게임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최인혁 선수의 포사이드를 집요하게 공략했던 김동현 선수의 포인트 결국 두 번째 게임 11대6의 게임 스코어로 잡아내게 됐고요. 현재 매치 스코어는 2대1로 국군 체육부대가 앞서고 있는데요. 김동현 선수가 지금은 이제 최인혁 선수의 이 서브권을
레시브 권에서 잘 풀어내요. 네. 네, 초반에 좀 그것들이 많이 당했다고 하면 지금은 조금 자유스럽게 네, 돌아서 바나나 플릭도 하고요. 레시브 권에서 길게 주기도 하고 네. 네, 상대 포사이드를 흔들기 때문에 일단은 골고루 지금 전반적인 게임의 어떤 운영들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국군체육부대 지금 최인혁 선수의 10점 장면을 보면 조금은 이 빠르게 공격하는 과정에서 걸리는 장면들도 좀 많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찬스를 이 김종현 선수가 최인혁 선수에게 많이 주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인혁 선수는 이제는 조금은 볼을 다뤄가면서 조금 더 지구전으로 승부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남규 감독의 그 흐름을 잘 끊었던 타임아웃이 김동현 선수의 두 번째 게임, 게임 획득에 도움이 됐고요. 러볼. 세 번째 게임 최인혁 선수의 서브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번에 백핸드 벗어나면서 최인혁 선수가 첫 번째 포인트를 세 번째 게임에 올렸습니다. 시작이 굉장히 중요했던 세 번째 게임인데요. 일단 최인혁 선수의 출발이 좋습니다. 이번에도 벗어나요. 연속해서 두 개 포인트. 김동현 선수의 백핸드가 약간은 길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포인트에서 김동현 선수가 아까처럼 지금 포사이드 핫사이드로 뽑아내야 되는데 네. 네, 지금 잠깐 조심하죠. 그렇죠. 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서브 범실이고요. 네. 게임마다 서브 범실을 한 개씩 추가하고 있는 김동현 선수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대로 서브가 지금 잘 들어가고 있진 않아요. 네. 넷. 이번에 넷. 그렇기 때문에 계속 넷도 만들어지고 서브 범실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앞에 서브를 넣네요. 네. 그러나 또 한 번 넷이에요. 자, 두 번 이상의 넷이 되면 최인혁 선수가 포인트를 잃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엔 김동현 선수가 포인트를 헌납합니다. 최인혁 선수 흐름이 굉장히 좋은 세 번째 게임입니다. 네, 초반에 일단 김동현 선수가 일단 본인이 해야 될 거를 좀 범실을 못, 그러니까 못하고 범실을 내면서 네. 지금 스카가 좀 벌어져 있죠. 그렇죠. 결국은 초반에 많은 범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엔 포인트 탑스핀 최인혁의 정말 좋은 공격이 통했습니다. 사실 어린 선수들이 흐름을 네. 한번 타기 시작하면 그 흐름을 끝까지 잘 이어나가잖아요. 네. 반면에 흐름을 잃게 되면 무너지는 경우도 많죠.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김종현 선수가 약간의 집중력을 잃었어요. 네. 초반에 포핸드 탑스핀 대결 승리하는 최인혁. 끈질긴 이 승부, 이 랠리의 승자는 최인혁이었습니다. 이런 포인트에서 최인혁 선수가 잃게 되면 사실 김종현 선수가 따라잡을 수 있는 어떤 빌미를 네. 마련해 주는데요. 지금 이 포인트를 아주 최인혁 선수가 잘 잡아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러브 식스가 됐고요. 네. 김동현 선수는 위기 상황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백핸드마저 벗어나요. 자, 김동현 선수가 흐름을 찾아와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상대방의 흐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0대 7, 러브 7. 이번에도 밀어넣어봤는데 8대 0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아, 네. 지금 좀 흐름이 좋진 않아요. 네, 네, 확실히 김동현 좀 선수한테. 김동현 선수가 무너져 있는 좀 흐름인데요. 이번엔 살려내지 못했던 최인혁. 하지만 이런 포인트가 쌓이게 되면 김동현 선수 충분히 노련미로 극복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럼요. 아직까지는 지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이번 게임도 그렇지만 그렇죠. 네, 다음 게임도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정리를 할 거예요. 네. 그렇죠. 최인혁. 이번에 한번 노려봤던 김동현이었는데요. 포사이드로 노려봤던 공이 이번엔 좀 많이 벗어났습니다. 지금 벗어나도 사실은 저 타이밍을 시도해야 됩니다. 네. 네, 김동현 선수 입장에서는 네, 백핸드를 상대 포사이드로 구사를 해야 돼요. 실제로 이 두 번째 게임에 그 부분을 공략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렇죠. 렛. 다시 한번 김동현. 서브 득점! 김동현 선수가 두 번째 포인트를 올려냈습니다. 7점 차! 2대 9! 자, 여기서 정말 좋은 서브를 한 차례 구사를 했던 김동현 선수였습니다. 넷! 넷!
포핸드 탑스핀 벗어나면서 김동현의 포인트 9대3. 자, 최인혁 선수도 하지만 이 김동현 선수의 말씀하신 걸 반대로 생각한다면 만약에 이 게임을 따더라도 점수 차이를 좁혀내고 따게 되면 네 번째 게임은 최인혁 선수도 좀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탁구 경기에서는 5포인트, 6포인트도 역전이 가능한 점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더 김종현 선수가 이 경기를 풀어내면서 다음 경기까지 가더라도 네, 그것을 가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최인혁 선수는 이렇게 점수 차가 계속 좁혀지면 본인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일단 끊어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최인혁 이번에도 범실이 나왔습니다. 김동현 선수가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확실히 최인혁 선수 뭔가 부담감을 좀 느끼는 것처럼 보이네요. 백핸드로 한번 밀어봤던 최인혁이었습니다만 그대로 벗어났고요. 아, 네, 타임을 하죠. 그렇죠. 여기서 그러면 한번 끊어줄 타이밍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타임아웃을 요청했던 국군체육부대 임종만 감독이었고요. 자, 지금은 사실 어려운 상황을 이어가고 있었던 최인혁 선수였기 때문에 적절한 좀 타임아웃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또 김종현 선수가 흐름이 타기 시작하면 네. 무섭기 때문에 어쨌든 그 윤남규 감독 입장에서도 일단 지금 한번 타임을 쓰게 하는 것도 네,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냥 무너지지 않고 일단 상대 때 한 번 더 그런 게 왔다는 거는 또 좋은 거기 때문에 네. 뭐 서로에게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8대0의 스코어까지 벌어졌었던 이번 세 번째 게임인데 김동현 선수가 좋은 집중력, 노련미를 보여주면서 9대5까지 쫓아오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앞선 경기들 이 세 개의 매치가 세 번째 게임을 가져간 팀이 승리를 거뒀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세 번째 게임을 이 선수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동현 선수가 뒤이어서 최인혁 선수의 범실들을 여러 차례 이끌어내면서 자, 이렇게 9대5 넉점 차까지 좁히는 데 성공을 했고요. 만약에 이 타임아웃 이후에도 최인혁 선수가 회복을 하지 못하게 되면 김동현 선수의 흐름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네,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선수가 세 번째 게임을 쟁취하게 될지 김동현의 서브입니다. 렛. 잊어야 돼요. 어쨌든 그 전 포인트들을 네. 일단 최인혁 선수도 잊고 그렇죠. 네, 지금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렛이에요. 정말 렛 많이 나오네요. 그러네요. 렛이 모두 김동현 선수의 이 상황, 서브 상황에서 렛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하, 결국에는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아, 이 포인트는 조금 김동현 선수 입장에서 많이 아쉬운데요. 아쉬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게임 포인트까지 상대방에게 만들어주게 됐거든요. 김동현 강하게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게임은 국군체육부대 최인혁 선수가 결국 가져옵니다. 아, 초반에 일단 김동현 선수가 많이 잃었어요. 네. 그 집중력을 조금 잃으면서 본인 범실이 좀 많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일단 전술적인 부분에서도 일단은 잘 나오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동현 선수가 초반에 8대0 8점 차까지 뒤져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9대5까지 잘 쫓아오긴 했습니다만 이 초반에 잃어버렸던 점수가 결국에는 이 최인혁 선수의 승리를 헌납하게 해줬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네 번째 매치 세 번째 게임은 국군체육부대 최인혁 선수가 챙겨가게 됐는데 자, 과연 앞선 매치처럼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김동현 선수가 다섯 번째 게임까지 끌고 갈지도 참 오늘 이 매치 하나하나가 놓칠 수 없는 매치인 것 같아요. 네, 일단 김동현 선수도 충분히 지금 얼마든지 이 전술과 집중력이 발휘가 되면 최인혁 선수를 좀 누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어떤 집중력 싸움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최인혁 선수도 어쨌든 지금 이 파이트가 페이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흐름들을 마지막까지 그 집중도를 잃지 않는다면 충분히 네, 지금 이 한 경기만 이 한 게임 같다면 또 우승이지 않나.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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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본인 선으로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을지 김동현 선수가 첫 번째 포인트를 포핸드 탑스핀으로 만들어냅니다. 네, 두 번째 경기에서도 지금 이 포인트들을 득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 선수가 유리했는데요. 아까는 정말 살리지 못했어요. 네. 네, 지금 이 집중력이 좀 살아나면서 네, 김정은 선수가 좀 가져와야겠죠. 포핸드로 또 한 번 포인트. 아, 이번엔 안쪽으로 잘 찔러 넣어줬고 포스사이드와 백사이드를 자유자재로 좀 보여주고 있는 김동현 선수입니다. 아, 이만큼 전술이 중요해요. 네. 네, 정말 전술과 전략이 중요한 탁구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나 이번엔 서브로 득점하는 최인혁. 최인혁 선수 본인의 서브에서 포인트를 침착하게 잘 올려줬습니다. 최인혁 강한 공격, 포인트 탑스핀으로 포인트를 획득하는 최인혁입니다. 아, 정말 이번에 칼을 갈았어요. 네. 네, 살짝 몸쪽으로 오는 거를 중심을 완전히 지금 이 백쪽으로 넘어지면서 볼에 힘을 실었습니다. 결국 힘에서 승리를 거뒀던 최인혁 선수였고요. 투홀이 됐습니다. 김동현? 네. 렛. 이번 게임에도 렛이 또 한 차례 나왔습니다. 포핸드 탑스핀 득점 김동현. 부드러워요. 김동현 선수 이 코사이드에서 포핸드 탑스핀을 하고 백으로 오는 볼도 네, 저렇게 작은 발을 활용해서 네, 스텝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현 선수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으로 어려운 공을 메이드 시켰습니다. 3대2. 지금은 사실 김동현 선수가 몸쪽으로 최인혁 선수 잘 붙여줬는데 네. 최인혁 선수의 대처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좀 빨랐죠. 네. 그리고 조금 더 임팩의 힘을 좀 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마지막 승부다 보니까 최인혁 선수가 조심하기보단 일단은 조금 더 네, 공격적으로 네, 지금 타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과감함이 이 베테랑 선수에게 허점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네, 그 방법만이 이길 수 있어요. 네, 네. 지금도 백핸드 전환을 해봤습니다만 네트에 걸리면서 김동현 선수가 리드를 잡습니다. 김동현 선수가 지금도 최인혁 선수가 강하게 하는 볼을 아주 잘 지금 네, 카운터탑 스핀으로 지금 만들었고요. 네. 3대4 김동현 선수가 한 걸음 앞서 가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최인혁 선수의 포인트 탑스핀이 통했습니다. 백스에서의 어떤 최인혁 선수의 공격이 아주 날카롭게 이번 또 경기에서는 빛나네요. 네. 백핸드로 한번 탑스핀을 걸어봤던 김동현 선수였는데 그대로 벗어나고 말았고요. 4-1이 됐습니다. 네 번째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포인트 탑스핀 김동현. 아, 김동현 선수의 아주 랜드마크죠. 네. 네, 그런 기술입니다. 이번에도 포사이드 쪽을 공략했던 김동현의 좋은 공략법이 통했습니다. 네, 상하이전 서브를 넣어서 상대가 걸게끔 만들어 놓고 지금 노리고서는 저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네. 한 점 앞서 있는 김동현. 지금 최인혁 선수의 공격. 네, 레시브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워낙 김동현 선수가 백사이드에서 잘하니까 지금 한번 그 코스를 좀 변화를 줬는데요. 네, 지금 엣지가 됐어요. 네. 5볼. 계속해서 이 한 점 달아나면 한 점을 쫓아가고 있는 이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공격 받아냈어요. 그리고 포효하는 김동현. 네, 계속적으로 포사이드를 몰죠. 네. 네. 블레이드 몰고 유리해도 그쪽으로 합니다. 네. 지금도 넘어지면서 포사이드 쪽 잘 공략을 했는데요. 네, 굉장히 유연해요. 네, 김동현 선수 범위가 백사이드 돌아서서 공격하는 범위가 네. 다른 선수에 비해서 굉장히 넓습니다. 맞습니다. 김동현 선수가 최인혁 선수를 이런 방식으로 괴롭혀주고 있습니다. 5대6. 이번에도 백핸드로 탑스핀을 만들어낸 김동현. 결국엔 두 점 차리들 잡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백쪽을 아주 잘 지켰죠. 네. 이렇게 두 점의 리드를 잡고 있는 김동현이 되겠고요. 아, 결국에는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한 점 그리고 다시 동점 그런 상황이었는데 김동현 선수가 흐름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7대5.
그리고 범실이에요. 최인혁 선수가 여기서 범실을 기록하게 되면서 이제는 점수가 석점차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아, 날카롭게 너무 최인혁 선수 잘했는데요. 네. 네, 범실에서도 저렇게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좀 위치하고 있지 않은 곳으로 좀 공략을 해봤던 최인혁 선수였는데요. 빠른 템포. 이번엔 포인트 탑스핀으로 포인트를 획득하는 실패. 최인혁입니다. 6대8. 게임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동현 선수가 네 번째 게임에서는 렛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최인혁. 여기서 서브로 득점하는 최인혁 포효합니다. 그리고 한 점차. 네, 서브의 어떤 그 짧은 서브의 활용을 최인혁 선수가 조금 더 코스를 다양하게 지금 주면서 네, 범실을 또 유도하죠. 네. 이렇게 김동현 선수가 한번 호흡을 가다듬을 시간도 스스로가 만들어냈고요. 지금은 한 점차까지 따라붙는 데 성공한 최인혁 선수입니다. 최인혁. 이번엔 김동현. 지금 하회전을 좀 강하게 넣는데요. 아, 김동현 선수 아주 기가 막힌 감각으로 예, 약간 밑에 옆면을 긁으면서 네, 볼이 낮게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처하기가 최인혁 선수가 상당히 까다로웠던 공이 들어갔습니다. 9점차. 9점을 획득하게 된 김동현. 그리고 이제 본인의 서버거든요. 넷. 넷. 지금은 풋사이드 쪽 공략이 됐는데 네, 굉장히 지금 네. 붙어서 테이블 거의 안에 들어와서 네, 탑스핀을 걸었는데요. 너무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 점차가 됐고요. 9대8 계속 이어진 김동현 선수입니다. 와, 정말 날카로웠어요. 아, 잘 기다렸어요. 네. 자, 서금리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저런 거 시도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네. 최인혁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나인홀이 됐어요. 그리고 본인 서브권이에요. 네. 네, 최인혁 선수 본인 서브권이고요. 나인홀. 이번 게임은 그 어느 때보다 흐름이 계속해서 뒤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자, 최인혁 선수가 본인 손으로 우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짧게. 좋은 공격! 결국 김동현 선수가 끈질기게 최인혁 선수 공략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결국 그 풋사이드에 그렇죠. 네, 깊숙이 네, 몰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김동현 선수가 받아냈어? 한 번 더 받아내봐 라고 좀 말하는 김동현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하지 않고 거기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집요하게 네. 지금 김동현 선수가 네, 몰아붙이고 있어요. 자, 김동현의 게임 포인트. 빠른 공격! 하지만 최인혁이 포핸드 탑스핀으로 듀스를 만들어냅니다. 아, 정말 잘했네요. 와, 여기서 최인혁 선수가 네, 거의 중심이 지금 그렇죠. 바닥으로 왔죠. 이 라운더라인 공격은 정말 놀라운 공격이 나왔습니다. 네, 정말 박수를 쳐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듀스가 됐고요. 넷. 넷. 자, 이 넷이 나온다는 것은 김동현 선수가 어느 정도 좀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또 보여주는 방증이 되기도 합니다. 네, 최인혁 선수가 지금 아까보다는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약간 흘러나올 볼은 지금 굉장히 강한 공격으로 가고요. 맞습니다. 김동현 선수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위치 선정을 좀 하죠. 네. 이제 네 번째 게임이 진행 중이고요. 빠른 공격 결국 최인혁 포인트 탑 스핀으로 상대방의 범실을 이끌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살짝 망설이면서 김동현 선수가 지금 백핸드 서브를 가볍게 넣었는데요. 네. 아주 정확하게 네, 최인혁 선수가 공격으로 잡아내면서 굉장한 마지막에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네요. 자, 윤함규 감독의 입술이 지금 바짝바짝 마르고 있습니다. 자, 매치 포인트이자 챔피언스 포인트 최인혁. 본인의 손으로 우승컵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렇게 2023 추계회장기 실업탁구대회 남자단체 결승 국군체육부대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실업탁구 챔피언십이 이 서력을 하면서 이렇게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아, 마지막에 지금 최윤 선수의 이 백사이드에서의 공략력은 네. 와, 정말 세계 최고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마지막에 보여주네요. I can't move on till I let go.